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말렙 선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를 누른 뒤 나와 어울리는 직업을 찾아봅니다. 똑같은 거 나오면 어떡하냐. 근데 내가 했던 거 근데 왜 이렇게 이거 어둡게 나오나요? 당신은 누구와 함께 모험을 떠나겠습니까? 혼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가도록 하죠. 모험종 조류에 휘말린 당신은 낯선 섬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배고프다. 일단 나무 열매를 따먹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모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식량을 나누어 주겠습니까? 아, 움막을 빌려주고 있었거든요. 빌려주면 충분하지요. 네네. 함께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낯선 섬에서 첫날 밤 무엇을 합니까? 악기 연주 이런 거보다 일단 자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고 말아야지. 아침을 준비하는 당신 어떤 요리를 합니까? 간단하게 먹자고. 청어찜을 먹고 하는 시간이 어딨어. 그렇지, 그렇지. 동굴에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나누어 갖기로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희귀한 보석, 검과 활 지팡이. 왠지 이거를 선택하게 되면 검과 활 지팡이를 써야 되는 직업이 나올 것 같고. 방패를 집으면 전사가 될 것이고. 희귀한 보석, 보석을 집으면 무슨 직업이 나오나요? 야, 희귀한 보석을 집으면 무슨 직업이 나오지? 아, 도적 쪽으로 나오겠구나. 아, 나노와 그랬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저 개인적인 건데 돈을 받아야겠지요. 왜냐, 돈을 받게 되면은 돈으로 요거 살 수 있으니까 돈으로 가자고. 여행을 통해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얻었냐. 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모험기. 간만에 주말을 여유있게 보내기는 당신 홀로 극장을 찾았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겠습니까? 캐러비안 베이의 해적, 명란대첩, 8번방의 선물이죠. 캐러비안의 해적을 보겠지요? 밴드를 결성한다면 무슨 마트를 하겠습니까? 아, 서포터냐 메인이냐네. 아, 아주 겁니다. 1인 밴드 가자.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죠. 역시 강함이란 돈이지요. 그럼요. 유쾌함과 적흥은 뭡니까? 적흥 뭡니까? 적흥, 적흥이 뭐예요? 아, 그렇습니까? 적흥을 해야 되겠군요. 아! 키네시스가 나왔군요. 당신의 계획되고 정해진 삶은 아주 지루해하는 사람입니다. 아, 제가 아주 계획적이고 정해진 삶을 살고 있었군요. 자신이 현재 느끼는 흥미와 즐거움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그에 따른 어떠한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능숙하게 대처할 능력과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키네시스 1번 가치는 즉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답니다. 저의 적성은 키네시스였군요. 정해지는 삶이었군요. 계획되고 정해진 삶은 지루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이것으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심리 테스트로 알아보는 나와 어울리는 메이플 스토리 직업은 무엇인가? 감사합니다.